조사, 김수암, 목숨 숫자와 바위암, 바위처럼 강하게 오래오래 살으시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고 김수암 장로님의 죽음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사건입니다. 둘째,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했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나니라. 고 김수암 장로님은 교회 안압박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에 이제는 안식하고 쉬라고 데리고 가신 것으로 믿습니다. 땀 흘리고 숨가쁘게 일한 사람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즐겁고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고 한 말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 혹은 22장에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가는 분마다 아니 돌아옵니다. 고 김수암 장로님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돌아오지 올 수 없고 올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우리들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산성교회 성도들과 여러 조문객들은 가서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 김수암 장로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러 가셨습니다. 임마누엘.